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ETF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아까 해결 못한 질문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가 안 막혀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아, 방송 들으셨어요? 네, 방송을 네. 들으면서 네, 곱씹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드린 질문이 혹시 어떤 질문인지는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왜 질문을 드렸냐면 항상 보면 국내 매수 상위 보면 맨날 1등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예요. 예. 이렇게 많이 사.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몇백억을 사든 몇천억을 사든지 살 텐데. 네. 이거는 그러면 개인 매수로 잡히느냐? 개인 매수로 잡히나? 네. 아니면 이건 어찌 보면 개인이 기관 통해서 파는 걸로 되니까 네네네. 기관 매도로 잡히나 헷갈리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샀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샀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현물시장의 의미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현물시장 그러면 코스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아니면 코스닥 시장 그러면 이제 코스닥 네. 지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코스피라는 거의 마지막 끝단어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즉 코스피도 지수거든요. 네.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그 종목 ETF라는 종목이 그 코스피에 구성되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진한테 사진 한 장 좀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잠깐 보시면은요. 요게 코스피는 아니고요. 코스피 200의 심사 대상 종목이라는 명칭을 갖고 온 건데요. 1번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신규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이거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니까 요건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관리 종목 및 정리 매매 종목 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단어 이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집합 투자 기구. 예, 참고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코스피 200에 못 들어가는 네. 그런 종목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집합 투자 기구가 ETF입니다. 네. 예, ETF는 코스피 200 종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ETF는 코스피 구성 종목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ETF를 사든 간에 네. 그거는 아무리 네. 사도 개인 네. 매수랑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외국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맥쿼리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종목들이 한국에 상장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도 코스피 200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게 소위 말하는 리츠죠. 네. 그리고 선박 투자 회사 뭐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선박 메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투융자 회사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인프라. 인프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네. 스펙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합 투자 기구 ETF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 그리고 선박 투자 회사 그리고 리츠 인프라 스펙 같은 경우에는 네. 지수 구성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피에도 안 들어간다. 네, 코스피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투자 기구에 해당되는 인버스 ETF를 네.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도 그거는 코스피 구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외국인들이 얼마 샀습니다. 개인이 얼마 샀습니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이런 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ETF가 개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에는 코스피 200 종목을 100% 담고 네. 또 선물을 100%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구성 종목을 100%만큼 사야 되거든요. 누가? 금융투자가. 여기에 잡히겠죠. 기관에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기관에 잡히겠죠. 그러니까 ETF를 사서 그 ETF의 통계가 잡히는 게 아니라 네.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들. 제가 소위 말하는 PDF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PDF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ETF가 팔리면 팔릴수록 네. 그 PDF에 해당되는 구성 종목들을 사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잡히는 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전기차 ETF에 뭐 많은 개인들이 막 엄청 샀어요. 몇 조 샀어요. 네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사면 개인에는 전혀 플러스가 안 되고 네네네. 기관에만 플러스가 되겠군요. 네, 근데 그 기관도 전기차 ET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 수급에 잡히겠죠.
아, 예. 아, 전기차 ETF가 우리나라께 지금 현재 없나요? 예, 우리나라 거는 전기차 ETF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중국 전기차. 실제로는 이제 그렇다는 예, 거죠. 예, 예. 아. 예를 들어 2차 전지 ETF다. 그러면 2차 전지 ETF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다. 그거는 뭐 ETF가 그 코스피 구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통계가 안 잡히는데 그 ETF가 팔리는 만큼 금융 투자는 구성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요게 잡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버스 ETF나 선물이 들어가 있는 네. 레버리지 같은 선물이 들어가 있는 요런 ETF들은 일단은 조금 제외하시고 나머지 현물 ETF들은 금융투자의 해치성 매매는 통계에 잡힌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건 이제 해결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스펙도 뭐 지수 구성 종목이 아니니까 뭐 개인들이 A라는 스펙을 많이 샀습니다. 이거는 뭐 또 통계 안 잡히는 내용들이니까 네네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ETF 네. 흐름 한번 짚어 주셔야죠. 예, 제가 뭐 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는 게 선물 가격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 가격과의 괴리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요. 앞서도 계속 배당 차익 잔고 이런 얘기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또 ETF 매매하시는 분들도 또 대표 지수로 ETF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물 지수 389.10에 끝났고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390.39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이시스는 선물 빼기 현물입니다. 선물이 항상 높게 있는 게 정상이다. 전문 용어로는 컨탱거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389.1에서 390.39를 빼면은 무려 마이너스 폭이 1포인트가 넘습니다. 그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예,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선물이 저평가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물이 고평가됐다는 얘기니까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배당 차익 잔고 주식 배당향 주식 바스켓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했던 이런 포지션들은 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요. 화면 잠깐만 더 보시면은요. 이게 투자자별로 프로그램 매매를 통계를 내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투자란 놈들이 예, 화면 잠깐 보이시나요? 예, 금융투자란 놈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프로그램 매매로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발생한 매매인데요. 네. 실제로 프로그램 매매로 이제 신고가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된 매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만 3천억이니까 아마 신고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 매도까지 합친다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연 끝은 언제일까? 언제쯤 끝날까? 방금 KB증권에서 나왔던 수급 보고서에서 배당락 이후에 몇 영업일 뒤에 좀 잠잠해진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10일. 예, 10영업일. 그럼 네. 왜 10영업일까요? 1월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보통 옵션 만기는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계산 편의상 12월 30일이다라고 가정한다면 5영업일. 그러면 그날이 1월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1월 만기가 끝나면 좀 급한 성격 급한 놈들은 빠져나갈 만큼 빠지기 때문에 저는 네. 약간 뭐 다음 주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기간 청약이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물론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이런 성격의 매물들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시장을 보시면은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들도 특히 뭐 제가 계속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홍콩 지수도 굉장히 약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뭐 이런 배당향 프로그램 매도 출회라든지 뭐 그런 수급적인 꼬임 때문에 좀 많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아권도 특히 뭐 중국 본토도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뭐 이머징 마켓에 전반적인 흐름의 악화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까지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고 뭐 아무래도 뭐 대형주 중심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은요. 아우. 방금 말씀하셨던 곱버스라고 할 수 있는 두 배짜리 인버스가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됐어요. 네. 20일 평균 거래량이 뭐 이 정도 수준인데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거의 두 배 정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인버스도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ETF 동향으로 본다면
좀 아래쪽으로 좀 더 배팅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면 인버스를 사면 네. 실시간으로 그 이 기관이 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 모았다가 다음 날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하신다라고 해요? 보시면 됩니다. 아, 사람들이 네. 사는 대로? 네. 왜냐하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도 많고 네. 하루 기다렸다가 보통은 CU 단위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이제 CU 단위라고 CU 단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정육점 갔을 때 돼지고기를 한 근, 두 근, 세 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한 마리, 두 마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한 마리가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한 근, 두 근, 세 근이 C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ETF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CU 단위로 네. 그 해지를 건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좀 정교한 해지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거래량이 많으니까. 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CU 단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버스는 안에 선물 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 매매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현물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간혹 가다가 개인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나요? 어떤 ETF를 많이 팔았나요? 이런 것들은 ETF 종목으로 또 수급이 집계가 되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현물 시장 전체에 수급을 말씀드렸던 건데 현물 시장 전체에는 코스피에 ETF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ETF 매매한 건 안 잡히지만 개별 ETF는 또 수급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 혼자 이 코덱스 인버스 200 아니 저 코덱스 200 인버스 네. 이걸 이제 혼자 만주 샀다가 만주 팔았 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네. 당연히 여기에는 아까 그 계산에 다 올라가는 거죠? 네네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만 마이너스만도 다 같이 올라가는 네네네, 거죠? 네네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안 샀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러면 뭐 자꾸 샀냐고 물어보시고 안 샀어요. 네, 아까부터 계속 인버스를 여쭤보시길래 아 인버스를 사셨구나. 네. 드디어 올 게 왔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아톰한님이 프로그램 매매, 이 바스켓 매매는 어떤 HTS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차익 네. 매매 툴과 비차익 바스켓 매매하는 둘이 따로 있는지 네네네. 뭐 정확히 저도 좀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요거까지 할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법인 주문에서 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아마 박세입 전문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건데 법인 영업팀에서 이제 바스켓으로 주문을 받게 되면 항상 주문을 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신고하고 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HTS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법인의 바스켓 주문, 물론 개인도 큰 규모로 매매하시는 개인들이 있다면 바스켓으로 직접 주문을 내시겠지만 그때는 보통 온라인으로 자기가 직접 주문을 내기 때문에 뭐 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는데 법인 영업팀을 통해서 즉 사람을 통해서 주문을 내실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15개 코스피는 15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의 주문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내게 될 경우에는 아마 버튼이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체크하고 주문이 나가게 돼 있고요. 차익 거래는 여기랑 똑같은데 바스켓을 사거나 팔고 또 선물을 사거나 파는 매매를 동시에 할 때 이때는 차익 거래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특정 HTS나 이런 걸 써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바스켓 매매인데 선물과 연동된 바스켓 매매다 차익 거래 선물과 연동되지 않은 바스켓 매매다 비차익 거래 신고하게 돼 있고요. 개인들 중에서도 아마 직접 HTS로 주문 안 내시고 뭐 증권사 법인 영업팀으로 전화를 해서 주문을 내시는 개인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찍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프로그램 매매나 수급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제 이제 제가 그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관련된 공시를 읽어 드렸더니 어유, ETF도 공시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시간이 끝날 것 네네. 같은데요. ETF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공시와 수시 공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정기 공시는 아까 제가 한 근 두 근 한 CU, 두 CU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설정 또는 환매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설정이라든지 대규모 환매가 일어났을 때에는 공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괴리가 많이 벌어졌을 때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내 지수는 3%, 해외 지수는 6% 이상 기초 지수와 괴리가 벌어지면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분배금 지급할 때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할 때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정기 공시고요. 수시 공시는 약관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기 변경, 그 지수 변경하는 룰이 없었는데 네. 지수 변경하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관의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ETF도 상장 폐지합니다. 네. 네, 거래가 안 된다든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면 ETF도 상장 폐지하는데요. 이건 2개월 전부터 수시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INAV라고 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NAV 값이랑 NAV 값이 잘못 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네. 전산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도 수시 공시 요인입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어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의 공시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2차 전지 템 요거의 공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수 변경 방식, 지수 상장 방식과 관련해서 공시가 이루어졌고요. 네.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마 12월 30일인가 그때 공시가 이루어졌고요. 내용은 두 회사가 거의 동일합니다. 신규 상장,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얼마 이상 있을 때에는 이걸 선물 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부터 편입할 수 있다. 이건 신규 상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물적 분할. 요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네. 물적 분할로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비상장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동 비상장 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지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상장일 포함 7영업일 이후부터 모 회사의 편출 자회사의 신규 편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혀져 있으니까요. 아마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뜯어보면은 상장일 포함해서 제가 1월 26일 상장하나요? 상장을 포함해서 7영업일 이후에는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그런 매매가 일어난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마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는 워낙 이제 또 발의가 큰 회사니까 이런 네. 것들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이 정도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창기 본부장님과 함께 네. 아, ETF 마켓워치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 그리고 궁금증들을 다 소화를 또 해주시는 멋진 모습 또 보여주셨습니다.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네. 아닙니다. 삼성자산은요. 우리 최창조 인버스 사시면 꼭 얘기하실 거죠? 제가요. 예. 그거는 제가 공시사항입니다. 그것도 네. 정프로의 네. 인버스 매수는 공시사항이기 네. 때문에 수시 공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이제 불장의 신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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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창조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